피트니스 BNC 헬스장 체인은 껍데기고 진짜는 사치야. 현금 모유로는 국내 다섯 손가락. 다섯 손가락? 그 정도니 뭐 시골 구석에 서창건이 하나 뭐지 모르겠어. 즉 서창건 뒤에 있다는 문제의 노회장이 바로 이자다. 로마나 너 쉬었다. 예. 저 화장실 다녀올게요. 아이고. 선배님. 어? 너 어쩐 일인데? 정직 먹었으면 몸보신이나 하시지 이런 데서 뭐 하세요? 놀면 밥 주니? 죽은 양기사 아저씨 말이 맞았어요. 서창건을 지고 있는 노회장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존재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서창건이가 선거 자금이 모자랄 인간도 아니고 그 아나무인 성격에 이 노친네한테 카지노까지 떡하니 갖다 바치면서 쩔쩔매는 이유를 난 도대체 알 수가 없네. 약점이 잡힌 거죠. 약점? 예. 양기사 말대로면 딱딱 들어맞아요. 정말로 나 죽일 수 있어요?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양기사는 김혜진 말대로 그 녹음기를 노회장에게 갖다 바칩니다. 김혜진도 안 죽이고 돈도 받고 노회장은 치명적인 서창권의 약점을 잡고. 그럼 김혜진이는 누가 죽이고? 그건 서창권과 노회장은 결국 손을 잡았잖아요. 그럼 결국에는 김혜진이는 서창권과 노회장의 공공의 적이 됐다. 노회장이 김혜진 뒤통수를 친 겁니다. 실컷 이용해서 서창권의 약점을 잡아내고 서창권이랑 손잡자마자 그냥 팍! 이거 진짜 말 되는데요.